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진시황의 천하통일 과정, 타임테이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230년, 영종 17년에 한나라를 공격해서 한나라가 멸망이 됩니다. 첫째로 멸망이 되죠. 기원전 230년, 한나라의 왕인, 왕안이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기원전 229년, 조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뭐 멸망을 시키지 못했지만은 조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이때 그 진나라 군대는 세 줄기로 나눠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왕전, 두 번째가 2군이 양단아, 제3군이 강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조나라에서는 장군인 이목 장군과 사마상 장군이 출전을 합니다. 이때 조나라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그 진시황은 그 태후, 그러니까 엄마, 태후인 조희가 50이 안 됐지만은, 나이가 50이 안 됐지만은 위독하게 돼서, 그 태후, 자기 엄마하고 이그 진시황이 조나라의 그대 어렸을 때 인질로 잡혀 있을 때그 모욕을 상기를 해서, 조나라를 속히 때려 부시자라고 하는데, 대장군인 왕전이 이제 그 저기 뭐그 공격을 서두르지 않자 왕전한테 빨리 조나라를 때려붙이라고 압박을 하게 됩니다. 이 압박을 받은 왕전이 무리하게 성급하게 공격을 하다가 결국에는 조나라한테 패배를 한 것이 기원전 229년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지만은 이 패배에 대해서 이사가 조나라를 멸망시킬 묘책을 짜냅니다. 그래서 요가를 파견을 해서 조나라의 대신인 곽계한테 많은 뇌물을 주고 곽계를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곽계는 조나라 왕인 조촌에게 보고를 해서 당시 그 대장군인 조나라의 이목 장군과 사마상이 배반을 하고 반역을 하고 진나라에 투항을 하려고 한다. 장군을 바꾸자 뭐 이렇게 해서 그 조나라 왕인 조촌이 이 말대로 움직이는데 곽계가 간신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목 장군은 부절, 군대를 지휘하는 그 표식이죠. 부절을 내놓고 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장군, 그 다음에 이제 사마상 장군은 이제 해임이 되고, 그 대신에 이제 조나라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조촌과 안휘가 되는데, 안취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진나라한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조나라가 멸망을 하는 거죠. 기원전 228년, 영종 19년 조나라가 멸망을 하고 수도인 한단이 함락이 되고 왕인 조촌이 생포가 돼서 방릉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촌의 이복형인 조가는 도망을 가서 대나라를 세우고 대나라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227년 연나라의 태자인 단이가 그 진나라의 인질로 있다가 탈출을 해서 진나라에 복수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하인 전광에게 지시를 해서 협객이니 현가를 구합니다. 그래서 현가한테 그 암살자로 현가를 암살자로 해서 진나라로 사신으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현가 협객인 현가에게는 친구가 두명 있었는데 한 명은 그 음악 지구죠. 축 연주의 대가인 고좀리라는 친구가 있었고 협가의 친구 중에 구도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구도라는 친구가 아주 그 머리가 좋은 그 책사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구도라는 친구가 현가 친구인 현가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기를 네가 진나라에 가봐야 진시황이 너를 만나줄 것 같지도 않다. 그러니까 진시황을 암살을 하려면 진시황을 만나야 되고 진시황을 앞에서 만나려면은 네가 뭔가 좋은 걸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가르쳐주는 이두 가지를 가져가라 하면서 현가의 친구인 구도가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첫째는 진나라에서 연나라로 망명 온그 번옥이 장군의 목을 갖고 가라. 그 진시황이 그걸 원하고 있다. 두 번째는 독황 지도를 갖고 가라. 독황 지도는 연나라의 지도인데 그 연나라의 지도를 갖다 줘야 진시황이 나중에 전쟁할 때 써먹으려고 그걸 원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가가 함양에 기원전 227년 함양에 도착을 하고 결국에는 뭐 진시황 암살을 하려다가 이제 실패를 하는 거죠. 이때 그 현가를 진시황한테 소개를 해준 사람이 몽가입니다. 몽가. 몽씨 가문, 몽씨 가문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진나라의 명장 대장군 몽어 장군의 둘째 아들이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 몽어 장군의 첫째 아들이 이제 몽무고, 둘째 아들이 이제 몽가입니다. 이 몽가가 현가를 이제 진시황한테 소개를 해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고위 관리였죠.
높은 벼슬인 중서자라는 벼슬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몽씨 가문이 수산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은 그 암살범인 현가를 진시황 때 소개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몽가 때문에 이제 몽씨 가문이 이제 수산을 당하게 됐는데, 이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재상인 이사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몽가를 불러서 몽가한테 하는 말이, 넌 자살을 해라. 그래야지 니네 집 가문이 산다. 네가 있으면 니네 집 가문 다 죽는다. 너 하나가 죽어서 해결이 되나 해서 자살을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몽가가 결국에는 자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진시황이 영종이 그 몽씨 가문을 일단은 용서를 해주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그 문책을 안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226년에 그다음에 이제 진나라 군대가 연나라를 공격을 해서 수도인 계를 점령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연나라 왕인 희와 태자 단은 요동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이때 그 연나라를 공격을 할 때 그 왕전이 이제 대장군이었고 그 부장군으로 이신이 있었는데, 이신이 그 왕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죠. 왕전은 이제 노땅이고 이신이 젊은 친구가 부장군이 3,000명의 정예 군대를 이끌고 끝까지 연왕을 추격을 합니다. 한겨울에. 그래서 하지 말라고 이제 왕전이 얘기를 했는데도 이신이 추격을 해서 결국에는 태자단, 이 진시황이 이제 그 노리는 거죠. 태자단의 목을 베어서 그렇게 이제 가니까 이제 그 연왕 희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자기 아들 태자단의 목을 베어서 이신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이신은 이제 그 태자단의 목을 가지고 회군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목표는 달성했으니까 진시황이 원하는 것이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태자단의 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왕은 이신을 보내서 초나라를 또 다시 이제 그 연나라는 이제 뭐라는 요동 저 멀리 몰아냈고, 그다음에 이제 초나라를 공격을 하는데 이신이 이신을 이제 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령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점령을 한 다음에 그걸 유지하고 통솔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문제다 하고 이사가 대안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병합만 하고, 그러니까 정복만 하고 결집시키지 않으면은 다시 곧 빼앗긴다. 그래서 병합도 결집도 못하면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래서 점령국 점령한 후에는 이 백성들을 결집시켜야 된다. 그래야 유지 보수 관리 계속 그 지역을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사가 똑똑한 사람이 이제 그 진시황한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기원전 225년에 위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위나라를 공격을 할 때는 왕전의 아들인 왕분이 공격을 해서 수도인 대량, 지금은 이제 하남의 개봉이죠. 황하강 유역에 있는 거죠. 여기에 그 황하강 유역이기 때문에 제방을 물로 막고서 이걸 대량 물을 풀어서 물로 이제 침수를 시켜서 멸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위나라가 기원전 225년 세 번째로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30년 한나라 멸망, 기원전 228년 조나라 멸망, 기원전 225년 위나라 멸망, 이렇게 해서 세 번째로 위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기원전 225년에 위나라 멸망시키면서 초나라를 공격을 하자. 그래서 초나라 쪽으로 군대를 파견을 하는데, 노땅 선수 노장군인 왕전은 60만 대군을 원하는데 비해서 그 젊은 20대 이신 장군은 20만 대군이면 내가 초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그 초나라를 공격을 하는데 그 왕전 그 노장 왕전이 아닌 20대 장군인 이신과 목념 장군을 파견을 합니다. 그때 초나라의 장군은 명장인 항연입니다. 항연은 항우 장군의 그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 진군이 초나라의 명장인 항연한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를 본 진시황이 이거 안 되겠다. 젊은 장군들이 제대로 못하구나 해서 이제 왕전에게 이제 대장군 노인인 왕전에게 부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 많은 목념 장군의 아버지인 목무 장군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군들이 바뀌죠. 20대 이신과 목념을 빼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40~50대 나이 많은 왕정과 목무가 나서서 60만 대군을 이끌고 노장으로 교체를 해서 초나라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초나라를 이제 멸망을 시키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